독학한 그 실력 얼마나 대단한지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? 도루빅 방울 한 방울 두 방울 낮은 물소리에 독특한 가사는 물론 님을 실은 뱃머리 파도소리 찰랑찰랑찰랑 해처럽구나 뱃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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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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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놀이 이건 좀 모르겠어 하얀 밭꽃 피고 빗두라함이 깃두르르 이거는 좀 맑게 불러주셔야 되는데 약간 도요 느낌인데 네.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직접 작곡했다는데 그 노래 실력 과선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래서 작곡 전문가를 찾아가 봤다. 그래,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네요. 안녕하세요. 네. 다양한 장르를 만드신 것 같아요. 과연 아저씨의 작곡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? 작곡 기법적으로는 좀 단순하고 초급적인 단계가 보여지긴 하지만요. 선율을 붙여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굉장히 독창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음악적 센스가 탁월하신 분 같아요. 인정받았어요. 전문가로부터 작곡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아저씨가 그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은 분은 따로 있다는데 틈만 나면 음표와 씨름하고 있는 남편이 달갑지 않은 이분 바로 아내 부인 때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짜증스러워요 짜증스러워 네. 그럴 수 있어요 네. 잘 부르지도 못한 노래 그냥 들어보라고 자꾸 와서 좀 들어보고 좀 그 들어보는 소감 좀 말 좀 해라 좋냐 나쁘냐 그걸 물어보는데 난 그런 거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. 네, 답은 정해졌나 봐요. 아내의 속사정은 이랬다. 야, 이 노래 한번 들어볼란가? 장미꽃잎처럼 예쁜 악상 떠올랐다고 아무 때고 불러대니 삘이 없어 삘이 삘 같은 소리하고 생겼던 입모습 볼 수가 없구나 세상으로 매일 저랬을 텐데 그래서 결국 무반응으로 대처하게 된 것 어때 좋지? 네. 관심이 없어요 날마다 들어보세요 날마다 들어보면 그게 좋은가 환영받지 못하면서도 아저씨가 꿋꿋하게 작곡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키워온 이유가 있다. 음악은 나의 삶이자 꿈이고 희망인데 이 희망을 놔서는 안 될 것 아니요. 노래에 가족에 대한 마음을 담았기 때문. 웨딩마치 울리고 예쁜 신부 다가올 땐 엄마 등엔 어부가 아장아장 떼떼고까 꽃신 신고 오네요 다양하고 오네 사랑 사랑이 오고 있어요 내가 노래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거시기하다 그러지 너희 듣기도 거시기하지? 아니요 괜찮은데요 저는 솔직히 좀 거시기하네요 가족을 위해 만든 수많은 곡 중 아저씨가 아내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곡이 있다 중년의 편지 중년의 편지 너무 아파서 사랑이 시집 와서부터 고생을 너무 시켰어요 지금까지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잘나가는 극장 간판 화가로 일했지만 업계가 쇠퇴하며 일자리를 잃어버린 아저씨 그 곁을 항상 든든히 지켜주었다는 아내 하다고 나의 아저씨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아내에게 전해졌을까? 괜찮네. 잘한 것 같아. 좋은가?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처음 들었네요. 남들었어. 좀 고생을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고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건강히 살 수 있다는 게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좋게 살죠.
아내에게 마음을 전하고 난 후 이제 아저씨에게 남은 건 단 한 가지 소원.